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예, 주일날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 이전에 삼손이 태어나고 부름받기까지 그 전에 일어난 그 이전의 이야기, 포게슈시테, 그 부모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인 나실인 서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는 신명기의 빛에 의해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키는 1장에서 3장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알게 하시는 거고 하나는 본인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3장 2절과 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인 그들에게 전쟁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것은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것도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갈 때, 그 구원의 역사를 따라갈 때 그들에게는 대적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광야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싸웠고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는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두 번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연다는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타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떡으로만 살려 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우선순위가 실질적인지 알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두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찰되는, 사사기에서 관찰되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 점지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아담 이후에 죄악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초기값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 죄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초기값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과 맺기로 승인하고 그것은 그 약속을 자기에게 주시는 이가 믿으신 줄 알아서, 신실하신 줄 알아서 응답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승낙을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을 계약의 응답으로 간주하고 의로 여기시고 그때부터 그 약속이 발효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계약서를 제시하셨고 이제 아담과 노아에게 하셨던 계약과는 다른 계약서입니다. 바뀐 계약서, 그게 창세기 12장에서 계약서를 내미셨고 아브라함은 15장에 와서야 비로소 사인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15장에서 사인했어요. 예, 우리의 믿음의 과정으로 치자면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예,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약속의 바로 그 시효 안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란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혜택이 있지만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같이 따릅니다. 네, 그럼 물론 그 약속의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은 멍해라고 생각할 것이고 튕겨장할 이유만 찾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었던 것처럼, 그렇죠? 숙제 안 하고 못할 이유만 늘 생각하면 공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울더라도 해야 된다, 못하더라도 해야 된다, 혼나더라도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은 결국 목적을 이루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렇게 무거웠을까? 무겁지 않았어요. 예, 성경에 불임의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아이를 또 기다리거나 갖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이런 예를 드는 게 항상 제가 마음에 무겁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얘기는 예,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예, 그 불임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로 사는 게 어렵다 어렵지 않다? 예? 아, 또 헤매면 어떡해요. 제가 그냥 물어보면 보면 헤매시면 어떡해요. 뭐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자녀의 약속을 주셨는데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그거 어쩌라고요. 그런데 믿기만 하라 얘기하시잖아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게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약속을 지키고 믿고 따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파트너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지만 본성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라갈 만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케이스만 찾아요. 그래가지고 가정법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람만 불어도 이 바람이 태풍이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폭망하겠지? 폭망하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뭐 가정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점점 그게 증폭이 되고 그러면 약속을 스스로 깨트릴 명분을 찾고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속 깨트리면 모든 책임 하나님에게 있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심정을 여러분 잘 알죠? 저도 잘 알아요. 예,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죄의 본성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사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화시킬 가정법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공부 안 할 때는 무슨 생각할까요? 잘못될 경우에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따질까 그 생각을 계속하는 어릴 때부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다 겪어봐서 알아요. 겪어봐서 알아.
그러지 않는 단순성만 있다면 시험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사이 거기에 말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본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한술밥에 다 배부르게 하지 않으셨고 성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씨앗을 주신 것은 씨앗이 열매가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에게 자녀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명가를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은요, 그 다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광을 버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지 고아처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때에는 그 하나님의 다음 스텝에 대한 기대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는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사기는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 그 1, 3장, 1에서 3장까지의 서론에 이어서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그림 일기처럼 재밌게 그려져 있어요. 카툰처럼 되어 있어요. 저는 카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 세대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더라고요. 그죠? 저는 빌런이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빌런이 원래 웹툰에서 나온 이미지예요? 이게 모르는 세대. 네, 모르는 세대. 웹툰에서 나온 이미지예요? 카툰? 예. 생각보다 여기 연로하신 예. 세대신 것 같거나 아니면 자라면서 그런 거하고 멀어서. 예. 이제 저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는데, 예,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 사실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스텝들을 생략하는 사이에 저는 이것을 영적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 저는 이것을 영적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인스턴트 식품 먹고 운동 안 하고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고 늘 핸드폰 이렇게 쳐다보고 그 사이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망가져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거는 사실은 습관이 무너져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습관이. 제가 오늘도 한국에서 목사님 좀 섬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여기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같이 조인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벌써 근 한 20년 전부터 같이 우리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하시니까 가까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매운 거 안 드시더라고요. 자기는 매운 거를 못 먹는데 그래서 매운 거 먹으면 막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굉장히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약간의 건강의 지수 때문에 매운 거를 안 먹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러 가면 그분 때문에 시킬 메뉴가 없어. 아이 아무거나 드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누룽지나 시켜 드세요. 먹을 게 없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요. 아,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사나. 그런데 보니까 제일 건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고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지. 그랬더니 한 번도 안 걸렸대요. 정말. 독감도 안 걸렸지. 독감이 뭔데? 그래. 아, 그래. 내가 지금 6주 걸려있는 게 독감인데. 그런 거죠. 그럴 줄 알았다고. 운동은 언제 해? 그랬더니, 별로 안 해요. 아침 먹고 그냥 걷지. 한없이.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이건 습관이잖아요. 예? 건강한 삶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생명에도 그게 있다는 걸 사람들은 왜 몰라요? 그래서 영적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괴상한 논리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늘 원망하고 이해 못하고 복잡하고
그런 걸로만 만드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요 다 마귀가 만들어낸 것들 뿐이고 영적인 것이 생명이라면 그것도 분명히 건강한 습관에 불과해요. 그죠? 기도를 괴롭게 하시는 분들 제가 장담하지만 기도 오래 못해요. 기도는 쉽고 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규칙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산책은 죽을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하다가 망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규칙적으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산책은요. 걷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은 힘들어서 인생에 시련이 많아서 어려운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것을 규칙화시키지 못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사람들은 저는 복음적인 제자훈련을 하는 목사로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들은 영적 습관에서 다 무너졌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목회자이든지 아니면 직분을 맡은 분이든지 누구든지 영적 습관에서 무너지면 백약이 무효예요. 그들은 영적 습관에서 무너졌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자연인이 됩니다. 자연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고 꽤 괜찮은 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을 세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한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직하고 멋져 보여요. 화낼 때 화낼 줄 알고 즐거울 때 즐거울 줄 알고 놀 때 놀 줄 알고 그리고 퍼질 때 퍼질 줄 알고 네. 그래서 그게 좋아 보입니다만은 조금 더 세월이 흐른다면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그때 나타나는 반응은 또 달라요. 그때는 조금 더 심각해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리고 뭔가 전도된 네. 그거를 예. 사람을 보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볼 때 fair values 뭔가 가치가 전도된 또 습관이 전도된 그것을 성적으로 왜곡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요. 왜곡된 인간, 예?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변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인으로부터 점차 그렇게 옮아가요.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병리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병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이 계속 그렇게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씩만 원망해 보세요. 석 달 지나면 아마 치유하기 상당히 힘든 정도까지 가 있는 것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건 반사적으로 정신적으로 반응한다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냥 의사들도 뇌과학자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짐작하고 있어요. 이게 신경 가소성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예 우리들의 감정과 내적인 습관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인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절대 기준이 더 이상 검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뭘 먹든지 잔소리하는 엄마나 아내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검열 잘 안 하죠. 아내가 주로 하니까. 네. 또 그거 먹었어요? 뭐라고 하는 아내가 없다면 우리는 고삐가 풀려요. 그래서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내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습관을 통해서 이게 내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삐가 풀려요. 그래서 해피하게 자연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 습관이 무너지면 나쁜 것들이 쌓여요.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굉장히 나는 나고 되는 대로 세상 속에서 사는 멋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독소가 쌓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뭔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은 왜곡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세상은 거기에다가 문화의 이름을 붙입니다. 문화의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힐링 콘서트를 하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쪽에는 치유센터를 짓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가 자꾸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스쿨존에서 만땅으로 음주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두 명, 세 명 치고 가면서 어찌된 일인지 몰랐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법으로 처리하지만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고 1년이 나오기도 하고 애꿎은 아이들은 목숨을 버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법으로만 처리하기에는 예 그것은 어느새 세계관이 되었어요. 세계관이 요즘 할리우드 영화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배우가 누구예요? 티머시 살라메? 살라메예요, 뭐 살라모예요. 티머시 어쨌든 예 한국에 방문했는데 뭐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추위에 밤을 세웠다면서요. 거기 나타나는 게 기다리려고 한밤을 꼴딱 세워가지고 줄을 섰대요. 뭐 그런 팬덤은 뭐 옛날에도 있었죠. 예전에도 우리 어릴 때에도 예, 미국의 팝 가수가 한 번씩 오면은 막 그런 일들이 있긴 했는데 그 왔대요. 티머시 살라모가 누군가 저는 모르니까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최근에 배우는 당연히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뭔가 봤더니 SF, SF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SF가 뭐 해저 이말리 할 때는 굉장히 낭만적이었어요. 약 정말로 공상과학 소설, 그죠? 스타워즈까지 낭만적이었어요. 네. 그냥 그럴 수 있는 요즘의 SF라는 것은 예,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미래나 미지나 예, 그런 세계를 좀 확대시켜서 소망, 꿈, 기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대시켜보는 SF가 아니고요. SF는 스스로 있는 장르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웹툰 하면은 세계관이라는 말이 붙어요.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방식 그게 아니에요. 그냥 유니버스예요. 그 만화가,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상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 혼돈의 멀티버스 뭐 그런 영화가 있는데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못 봤어요. 한 5분의 1인가 보다가 정말 무슨 이런 놈은 게 다 있나 하고서 그만뒀습니다. 정말 혼돈스러웠어요. 예, 그냥 막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세상이 달라요. 캐릭터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선과 악도 없어요. 그냥 마구제비인데 자꾸 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페어베이스가 되어야 예? 정말 도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런 세상도 있잖아. 저런 세상도 있잖아. 그리고 그 세상끼리 막 왔다 갔다 해. 막 왔다 갔다. 이 캐릭터가 저기에선 다른 캐릭터로 나타나고 그건 시간도 공간도 없어요. 가치관도 당연히 없어요. 예,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그 악의 소우주들을 그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겉으로 표현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5분만 검색하세요. 전부 다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소위 혼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연인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전부 다 perverse든 pervert든 그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예,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것 하나하나가 다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예?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제물로 바치는 몰록신, 그것도 하나의 세계예요. 제가 요즘에 그걸 보니까 구약 성경이 보여요. 아, 이게 하나의
유니버스구나. 아, 그런 거예요. 몰록신, 자식을 죽여서 뭔가를 하는 그것도 하나의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세계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 안에서 심판받아요.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아까 티모시 살람인가 그 사람 얘기했죠. 그 SF로 유명하대요. 그 사람이 근데 왜 떴나 봤더니 처음 뜬 영화가 당연히 저는 안 봤죠. 그가 게이로 나온 영화였어요. 예? 게이로 나온 영화. 여자보다 더 이쁜 게이. 우리 교회는 제가 게이라고 말하면 상처받는 분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인간을 폄하하기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게이를 게이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동성연애자. 예? 그렇습니다. 문화는 당연히 그렇죠. 가장 예쁜 얼굴을 찾겠죠. 가장 착한 캐릭터를 찾겠죠. 그리고 인간의 인습과 모든 뭔가 불합리를 넘어설 만한 존재로 만들겠죠. 옷 입히죠. 천사화시키죠. 그래서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예. 우리 시대의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까. 예. 물론, 예. 저의 이 이야기를 책 잡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분명히 저의 낡은 세계관과 그리고 왜곡된 가치관이라고 저를 비난할 게 분명하죠. 요즘 같으면 법적으로도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까지 가버렸기 때문이죠. 문화의 법으로 옷 입히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는 촉법소년이라고 말해요. 예,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나이를 연령을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춰야 될지를 몰라요. 그 악이 몇 살까지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델이 가난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릎 꿇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거듭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파셨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은 정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들 손에 팔았어요. 예. 독일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나라에서 더 이상 주일날 우리가 매번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있어, 내 마음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야. 매번 가서 주기도문 외울 필요 없어. 아, 그거는 알트모디시한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은혜로. 그건 500년 전에 마틴 루터와 그 사람들이 하던 얘기야. 그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신학 교수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마음교회하고 처음에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써놨거든요. 그 네 가지 파티켈, 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네 가지 그거예요. 오직자가 붙어있는 네 가지 파티켈. 그거를 그냥 그렇죠, 라틴어로 써놨죠. 제 친한 독일 교수가 저희 홈페이지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다 한국말이고, 요즘은 이제 번역이 다 되지만 그때는 안 됐잖아요. 한국말이고 그 네 가지 얘기만 본인이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거예요. 예, 신학적으로 요즘 그런 말 쓰지 않는다. 응? 예, 신학적으로 이미 한참 전에 문제가 얼마든지 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저를 애정 어리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아직 신학적으로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됐는지 그 논쟁사를 잘 몰라서 그럴 텐데 그 얘기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인본주의화 됐죠. 인간의 정신 아래 바로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는 이미 내려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예, 동성애에 대해서도 합법화 되기 전에는 그들도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들인데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함께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치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금방 바뀌었죠. 남자와 여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 결혼이란 말도 교회에서 없앴죠. 예, 결혼이란 말 대신에 파롱, 짝짓는다는 말로 다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문화 앞에 문을 무릎을 꿇게 되었고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러면 하나님만 없애면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안에 수많은 세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계들이. 여러분도 그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게임 하나를 그 안에서 만들듯이 여러분의 세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결혼 제도를 따로 만들어요. 결혼 제도가 아니라 짝짓기 제도를 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세계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닐까요? 저는 그 현실이 거의 눈앞에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에 게임하다가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자 붙은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요?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의 3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18절 이하에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하지도 않고 썩어질 것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바꿔버린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그런 것이죠. 예, 시스템 펠러예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시스템 펠러. 그러니까 쇼트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쇼트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터지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급하니까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특징은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수리를 시켜줘요. 구원자를 보내서 시켜줍니다. 처음에는 구원자들이 언니엘, 에훗 뭐 가가지고 그 사람들도 아주 정상은 아니에요. 막 자객이잖아요. 막 에훗은 왼손잡이에다가 막 자객이에요. 그리고 예. 가나안 왕 야빈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누구의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엘 그 사람들도 정상은 아니죠. 야엘은 망치와 몽둥이 가서 막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깨틀려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뭐 성경의 열두 제자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여러분하고도 비교하면 안 돼요. 이제 막 망치하고 몽둥이를 갖고 나설 거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사람도 정상은 아닌데 그들이 이제 구원자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는데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구원자가 죽고 나면 그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불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맴돌고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사기적으로 살면 그걸 배우면 안 돼요. 복음의 어디에도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 없어요. 욥이 시련을 당하고 욥기 3장에 처음으로 아 지나간 나의 아름다운 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나. 여러분 그게 이제 불신앙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고기 가마를 바라보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는데 그게 좋아서 돌아본 게 아니고요.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맴돌면은 안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면 맴돌게 돼 있어요. 예? 옛날에 국민 가수 송창식이 불렀던 노래. 가다 보면 다시 그 자리. 아, 그런 노래가 있다고 그냥. 있는가 보다 하세요. 있는가 보다. 예. 뭘 또 가다 보면 다시 그 자리. 왜 가다 보면 다시 그 자리야? 말도 아니지. 그러니까 맴돈다는 얘기, 맴돈다는 얘기. 응?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맴돌지 마세요, 좀. 응? 그래 놓고 뭐 믿음이 약하여, 뭐 시루떡이 서루떡이다, 뭐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서, 뭐가 그래서.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다 보면 다시 그 자리고 돌고 돌고 그 얘기 그 노래도 있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네? 뭐가 또 돌고 돌아요? 물레방아가 왜 인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돌고 도는 거라고. 근데 돌고 도나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했어요 전에는. 근데 이제 자꾸 아프기 시작해. 아프기 시작해. 그러고 나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건강해지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러려면 건강을 좀 더 유지하고 싶다면 습관을 바꾸고 다른 노력을 해야 돼요. 분명히. 예, 제가 오늘 만난 목사님처럼 음식점에 가면 먹을 게 없어야 되고요.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야. 아, 나는 그동안에 그때 제가 그때 만나서 아 이분 까다롭네 했던 데가 벌써 한 20여 년 되잖아요. 그때 이후로 식당에서는 먹을 게 없어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사모님이 그걸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 무슨 소리야 내가 해먹지. 그거는 대발이. 그죠? 예. 그러면서 제가 또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레스토랑 하시는 서도님한테 있는데 아 저는 잘 사 먹습니다. 네, 저는 예, 잘 사 먹고요. 괜찮아. 할 말이 없네 정말. 아 어쨌든요. 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레스토랑 얘기는 취소하고 그거를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어? 자기가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오늘날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아픈 데가 없는 물론 저보다 5살밖에 더 많지 않지만 예, 건강해요. 이스라엘이 자꾸 맴돌아요. 그래서 6단계가 있었죠. 예, 죄를 범하고 그러면 그 죄의 대가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외적이 침입해오고 그들이 그러니까 그 적들이 침입해온 게 아니라 여러분 병원균이 자기를 칠 수 있도록 약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그러니까 호소를 해요. 호소를 하면서 아 이번에만 나오면 내가 운동 시작해야지 나쁜 거 먹지 말아야지 그렇듯이 하나님 이번 시련만 지나면 내가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대로 다시 살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십일조 생활도 구별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고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자기를 찾았다는 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괜찮아졌어. 근데 아주 괜찮아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지나니까 구원자가 죽었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죽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뭐라고요? 다시 맴돌다가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이 사사기에 보면 이제 삼손이 12번째 사사잖아요. 근데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는가 보세요. 중간에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부르짖지를 안 해요. 부르짖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면 간 수치가 나빠졌어. 간 수치가. 그러니까 간 수치가 나빠졌어요. 아 그러니까 식생활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약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운동도 하세요. 그랬더니 좀 좋아졌어요. 근데 또 열받아가지고 술도 좀 마시고 예, 그리고 할 일이 많아서 무리도 하고 그랬더니 의사가 가서 다시 좀 더 나빠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라는 말하는 의사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중간 과정이 생략됐어요. 운동하고 다시 또 식생활 관리하면 좋아질 거예요라고 말하지 않고 간 경변으로 진행됐어요. 네? 이제는 일도 줄이고 당신 그렇게 살면 오래 못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에 보니까 그 과정이 하나씩 하나씩 생략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잖아요 이런 얘기. 예, 저는 되게 무서워요. 그죠? 예, 우리가 습관처럼 여기는 아주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살 기회, 축복의 기회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생략하면 금방 마지막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게 삼손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에서는 벌써 여섯 단계에서 두 개 이상 생략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세울 사람이 이제 마땅치도 않아. 길거리 캐스팅도 힘들어요. 길거리 캐스팅도 힘들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여러분 진젠도르프 백작이나 아니면은 마틴 루터나 아니면은 그 경건주의의 아버지인 프랑크나 그런 사람을 독일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나님이 돌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보고도 당신 직업이 뭐예요? 저기 파스터한테 아, 뭐 좋은 직업 괜찮아. 그런데 절대로 마음 열지 않죠. 네. 나도 다 알아. 그러면서 마음 열지 않죠. 누구를 찾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 거예요?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은 이 세상에, 이 유니버스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역에 의해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러요? 그의 부모를 부르잖아요. 삼손의 부모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모는 보니까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품격이라는 건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품격이 의미 있을 때가 지나버렸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습관 무너지고 조금 가면 막 나갑니다. 자연인을 넘어서 막 나가서 품격 그런 거 없어요. 자존심 상하면 막 나가버려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많이 경험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선자로서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제어하고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페어미슝. 잘못 섞어버린 데 있어요. 잘못 섞어버린 데. 하나님과 세상을 잘못 섞어버린 데. 제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말이죠. 예?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근데 그것이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그 섞이는 혼합주의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도록 그들을 부르세요. 그게 나시린 서약이에요. 나시린 서약은 세 가지.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민수기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고요. 근데 이 삼손의 부모인 엄마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예요? 마노아. 네. 그의 지역은 소라 지역, 단지파. 그게 뭐 어쨌단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소라 지역이 어딘지. 단지파에 사는 누군지, 아니, 마노아와 그 아내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아하,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미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민수기에서의 약속은 뭐냐면 포도주로 포도로 만든 모든 것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 자체를 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나시레어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걸 못하게 하느냐?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제자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야 되는가? 나이롱 신자들 세고 쎘는데, 그렇습니다. 나이롱 신자들 세고 쎘습니다. 예. 자기 배를 위해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쎄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의 운명이고, 우린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모든 모퉁이에 다 병원이 세워질 일이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인구 몇 명당 병원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된 교회이고요. 그리고 모퉁이마다 다 있을 필요는 없지만 지역마다 소방서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소방서 교회예요. 그들이 없으면 세상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싫으면요? 싫으면 관두는 거지 뭐. 그죠? 싫으면 관두는 것입니다. 싫으면 관두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생각 안 해요, 이제는. 예? 그 생각 안 한다고요. 여러분도 생각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교회네, 잘못 왔다고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시린으로 서약할 때, 이건 구약시대 그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로 서약할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구를 복주세요? 그 사람 먼저 복주세요. 그 사람 먼저 복주십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족주 먹지 말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고, 민수기 6장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예요? 부정한 것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잖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하나님의 힘이 역사해가지고 찢어서 죽였어. 그래가지고 숲을 속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인생이라 그랬죠? 다섯 번을 내려가요. 나중에는 부모까지 내려가. 그런데 세 번째 내려가다가 그 죽은 사자를 가서 찾아가서 보내요. 그랬더니 입에다가 벌꿀이 꿀을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꿀을 꺼내 먹죠. 나시린의 법을 어긴 건데,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엄마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민수기의 법이고, 이 엄마에게 말한 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사자의 입에 들어가서 꿀만 먹었으니까 부정한 게 아니래요. 하여튼 뭐,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튼 삼손이 여인을 많이 가까이 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여인만을 좋아하지만,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아무런 문제가 더 이상 그게 되지 않아요. 그 시대에서는 이미 그 정도까지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말해요. 예,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건 그 엄마한테 한 얘기라고. 그리고 삼손은 머리만 깎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영화에서는요, 머리만 깎지 않는 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삼손은 잘못한 게 없어. 머리도 지가 깎았나? 누가 다른 사람이 깎아? 예? 다른 사람이 깎았어. 좀, 우리가 정말 다른 유니버스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성경을 푼 사람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네, 그러면? 그럼 뭐예요? 이런 모든 방식에는 하나님이 잘못이야, 하나님이 잘못이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그런 답은.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야 된다고. 예, 엄청 맞아야 된다고. 주여, 남의 얘기처럼 할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길을 잃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동의 없이 행하세요. 동의 없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삼손이 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자 입을 줄 몰라요, 본인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화된, 이 쳇바퀴 도는 듯한 불신앙이 악화되어버린 그들 안에, 이제 더 이상 손쓸 데 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퍼져버린 그들 가운데는요,
이제는 무지가 지배해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도 몰라요. 왜 그들이 딤나로 내려가는지, 왜 사자가 나타났는지, 왜 삼손에게 힘이 임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운명에 맡기는 대로 끌려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많은 부분에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의 종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적의 군대만 보이지 도단성을 둘러싼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가 자기들을 그 뒤에 있는 줄을 그가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사 만나고 오면요, 약 먹은 것도 없는데도 갑자기 증세가 호전되는 것은 의사가 당신 분명히 말하는데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증상이 사라져버려요. 그러죠? 제가 오래전에 이 목에 걸리는 게 계속 있는 거예요. 침을 삼켜다 계속 걸리고 오늘 걸리는 데 그 다음 날도 또 걸려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후두암, 그 다음에 식도암, 또 왜, 무슨 암. 근데 벌써 이렇게 침을 삼켜봐서 느낄 정도면 손 쓸 수 없는 정도까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 주여. 근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CT 찍어보세요. 예. 그러면서 그 CT 유보바이 중에 거기에다가 이제 의사들이 쓰는 말로 혹시 암, 크랩스라고는 안 썼어요. 자기들이 쓰는 말로, 예, 그 뭐라고 그러죠? 라움포더롱 해가지고 물음표를 딱 찍어놨어요. 그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암이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CT 찍어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당신 증상은 싹 사라질 거라고. 예. 그런데 사진 찍어보니까 예, 그냥 물집 같은 거였어요. 예, 상상은 아니고 예, 물집 같은 거라서 그냥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침을 삼켜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겪는 일들이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지해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세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의 없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는요, 거의 동의 없이 행하십니다. 그렇죠? 삼손을 이끌어가서 하나님이 자기가 이루시는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내가 결단하고 할 거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지루한 큐티를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할 결단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그날 엔터키만 쳐드리세요. 영적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무지 가운데 시달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악으로부터 피한 영적인 나실인으로 살면서 부정한 것에서 재수를 찾지 않아도 독주에서 위로를 구하지 않아도 그리고 삭도 머리에다가 카위를 대지 말라는 것은 예, 미장원을 망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끊지 말자는 얘기예요. 음? 하나님과의 약속을 끊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혼돈의 세계, 모든 것들이 세계관이 되어버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음주운전 이런 거는 굉장히 낭만적인 기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일상에 파고들 때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겁니다. 저희가 이집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사람이 너무 많고 혼잡하고요. 길을 건널 때는 목숨을 걸고 건너야 됐고 경찰관들은 택시를 잡아서 합승을 시키면서 택시기사에게 웃던 소위 전문용어로 삥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도요타 택시에 저희들 6명을 태웠어요. 앞에 2명 태우고 뒤에 4명 태웠어요. 경찰이 그렇게 태워주고 돈을 받더라고요. 혼돈의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 떨어진 바로 얼마 옆에서 테러 폭탄이 터졌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도 시끄러워서 저는 못 들었어요. 독일에서는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폭탄 터졌는데 괜찮냐고, 뭐 괜찮으나 마나 들리지도 않았어요. 하도 사람이 시끄러워가지고. 우리는 그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브뤼셀 공항에서 테러가 폭탄이 터졌을 때 한 시간인가 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우리 비행기 타야 돼요. 근데 아까 폭탄 터졌는데 아까 터졌잖아요. 저는 가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에. 파리에서 엄청난 학살 테러가 일어났는데 에펠탑 밑에 중국 관광버스가 하루 없었대요. 하루. 하루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날부터는 왜냐하면 예약된 사람들이 있고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관광코스에 에펠탑 들어가 있는데 테러가 일어났어도 사람은 와야 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사사기의 이야기. 사사기를 자주는 묵상하지 맙시다. 우리도 그 부정성에 자꾸 물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세상을 살고 그리고 이 혼돈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삶을 계속 사십시다. 이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리고 천국까지 그 마지막 피날레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난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건강한 영적 습관들을 우리들에게 갖게 하시고 이것을 이식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